오, 오늘 할 게임 뭘까요? 피카츄! 저서로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오늘의 것은 마인크래프트에 유명한 모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퀄리티가 대박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모드를 가져왔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깔아놨거든요. 처음 시작하면은 포켓몬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모드 스타팅 포켓몬을 골라주세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 이상해 씨, 꼬부기, 파이리, 쓰레기. 어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코리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들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치코리타 들 수 있고. 오, 이렇게 소환할 수 있구나. 치코리타 돌아와. 자, 나가라 쓰레기. 오, 뭐야 얘는? 오, 뭐야? 야, 오, 레벨 56이야. 가라 치코리타. 치코리, 치코리 몸통 막치기. 오케이. 치코리 몸통 막치기. 치코리타 사망. 하지 옆에 포켓몬 그 뭐야 이게 있네. 간호수님 하이요. 와, 이거까지 구현이 돼 있네. 안녕하세요, 포켓몬 치료 중입니다. 딴딴 따라단. 감사합니다. 아까 그 좀 강해 보였는데 걔 잡고 싶었는데 일단은 좀 레벨을 좀 해놔야겠지.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체육관이 있는 걸 알아. 내가 그 체육관이 내가 태어난 리스폰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체육관이 강하대. 여기 체육관인가 보다. 여기가 체육관인가 보다. 우와 이게 체육관인가 보다. 오, 이렇게 아, 포켓몬 보면은 체육관 가면 애들이 서 있잖아.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 무조건 싸워야 되잖아. 약간 그런 건가 보다. 근데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한데. 와우, 치코리타 쓰레기 새끼 또 왔어. 하이, 또 왔어. 하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 나이스. 맛있겠다. 일단은 상점 가서 뭐 좀 사자. 안녕하세요, 사러 왔어요. 아, 기술 머신이네. 우와, 기술 머신도 파는구나. 우와, 퀄리티 뭐임? 하이퍼볼을 살까? 3개? 하이퍼볼 3개 사고. 오케이, 이걸로 애들 잡을 수 있나? 포켓몬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뭐야, 꼬레 잡자. 일단 레벨업이라도 하자. 일단 레벨업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는 이기지. 내가 이기지. 오케이, 14 경험치 얻었고. 오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익힌 양고기. 마인크래프트 야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애들을 죽이면서. 꼬리선 잡자. 오케이, 꼬리선이라도 일단. 몸통 막치기. 야, 이게 야 성별도 있어. 내가 알기로는 교배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가라 포켓몬볼! 하이퍼볼! 하이퍼볼을 던졌다! 띵! 예! 꼬리선을 잡았다! 넌 내 거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벌써부터 포켓몬 마스터의 길이 가까워지고 있어. 재밌다. 이거 혼자 해도 재밌겠는데, 그냥? 근데 난 포켓몬 애들만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체육관도 있고 그런 것도 있네. 안내 가르기! 오야, 좀 세다. 나 이제 치코리도 좀 세다. 안내 가르기! 오, 세다. 그래서 몸통 박치기로 가자. 몸통 박치기 한 다음에 잡자. 밀탱크가 좋다고 알고 있거든, 내가. 오케이. 가라! 포켓몬물! 오케이, 야, 밀탱크 잡았다. 치코리타 레벨 2레벨, 야. 한 번에 2레벨 했어. 레쿠자이가 어디 뭐 떴대. 오, 뭐야! 우와! 야, 쟤 뭐야? 야, 개멋있다. 우와! 오. 됐다. 가라 슈퍼볼! 제발! 아! 와씨, 개쎄! 슈퍼볼! 제발! 아, 또 나와버렸어. 마지막 기회다, 밀탱크! 가라 밀탱크! 잡고 싶었는데 아쉽네. 얘 좀 멋있다. 얘들 레벨이냐? 맞짱 깔래? 10? 별거 아니네. 내가 알기로는 풀타입이 불포켓몬한테 약한 걸 내고 있는데. 그래 맞아, 별로인 걸 내고 있어. 몸통 박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바로 쓰러졌네. 밀탱크 가자. 불러. 효과는 굉장했는데 이 정도라고? 오마이갓 댐. 꼬리선 나와. 전광석화 먼저 때려. 꼬리선 좀 잘해주는데. 아, 지금 던져야 돼, 내 생각에는. 안 그러면 답이 없다. 다음에 죽어, 내 생각에는. 가라! 신난다! 넌 내 거야! 자,
진짜 비야 땡구몬. 오케이 꼬리섬 나이스. 어? 얘 체력 없어 보이는데 지금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 덤벼. 아 뭐야 그대로잖아? 나도 잡아보자 그래도. 오케이 위탱크 잡았고요. 아, 물 포켓몬 잡고 싶은데 물 포켓몬. 여기가 바위 타입이라서 애들이 물 포켓몬 잡으면 되게 편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됐다. 어 있다. 오케이 나이스 찍고 잡았다. 야 뉴 에이스다 얘가. 오케이 여섯 마리 이제 이길 수 있어.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이 나 물고기 가져왔다고? 아쿠아 챗! 효과는 굉장했다! 아 안돼 안돼 물 포켓몬 하나만으로도 이게 달라진다고. 아 좋아 좋아! 아 안돼 안돼 효과는 굉장하다고. 아 물 포켓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녀석들이 깜치고 있어. 어? 오케이 이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야, 회복하고 또 오자. 야 미쳤다 역시 이래서 상성이 중요하다 이거야. 덤벼 이 자식아. 응 잘 가시고. 암나이트? 얘는 좀 오 좀 센데 어 재밌어. 아따 재밌네. 치코리타 꺼내. 아따 조그만이야. 이렇게 레벨 오르고. 어 안돼 효과 별로야. 상성 내가 더 좋아. 아 나이스 이겼다. 치코리타의 모습이 치코리타의 모습이 어디? 오! 드디어 변신했다! 예! 베이리프! 드디어 쓸모있는 쓰레기가 됐다!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어, 니가 보스냐? 오케이, 덤벼. 오, 뭐야? 우와, 뭐야, 얘? 어, 뭐야? 족밥인데? 뭐야? 자, 릴링은 베이리프로 상대해야 돼. 오케이 레벨업.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지부 베이리프 광합성을 해서 체력을 회복한다. 광합성을 이용해서 체력이 절반까지 다시 찬다. 한 번 더 광합성을 사용하고 풀피로 만든다. 어쩌냐고 오시머 이 조밥 자식 너는 나한테 안된다. 매지컬 리프 발동. 상대 꼬지머를 처치했다. 롱스터? 어 안 무서워 제디지그로. 어 뿌이카 너 안 무서워 제디지시고. 나이스 이렇게 you will be you when all my friends yeah 스톰 배지 스톰 배지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아 좋았다 좋았어. 오케이 여러분들 드디어 체육관 하나 뗐습니다. 아, 재밌다 이거. 이렇게 김지원은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과연 김지원은 어떻게 될까?